네,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수시로 엇갈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발표된 퀸니피엑 대학 여론조사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7%나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허용 오차를 넘어선 수치입니다. 하지만 어제 공개된 CNN 여론조사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워런 상원 의원을 15%나 따돌린 것으로 집계되게 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워런 후보는 꾸준하고 바이든 후보는 밀리는 양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